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 쉼터 힐링 상담가 초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해볼 주제는요, 타로로 보는 나의 도화살, 홍염살, 혹은 이 성적 매력, 이성에게 어필할 수 있는 이 성적 매력,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어필할 수 있는 매력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1, 2, 3, 4번을 골라놨어요. 여기서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제가 천천히 다섯을 세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그럼 우리 1번 분부터 한번 볼게요. 어떤 도화살이 있고 어떤 홍염살이 있고 어떤 매력이 있을지 여러분 한번 봐볼게요. 자, 메인 카드를 한번 열어볼게요. 네, 템퍼런스 카드예요. 이 카드는요, 일단 봐도요, 그냥 딱 보기에도요, 어떤 천사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천사의 날개를 가진 여러분들의 매력이다. 천사 같은 매력이다. 라는 거예요. 감히 막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매력이다. 라는 것도 있고요. 템퍼런스 뭐냐. 정제도 잘하고 절제도 잘하고 뭐 이런 수기운. 네. 이 어떤 여성이 이 물 위에 있어요. 네. 어떤 천상의 모습 같아요. 이 물 기운 위에 있는 물이다. 라는 거. 이 여성도 어떤 물기운이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물기운이 많다는 건 물기운 자체가 도화살이에요. 임자일주라든지 뭐 개해일주라든지 개사일주라든지 임오일주라든지 뭐 여러분들 그 일간 자체가 물로 되어 있을 수 있고요. 사주에 물이 많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 정제도 잘하고 절제도 잘하고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숨어있는 조력자다라는 것도 나타나는 거예요. 네, 또 열어볼게요. The World 카드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외모도 굉장하다. 이 도화살 자체가 있다. 자, 도화살과 홍염살은 저는 이렇게 봐요. 뭐냐면 도화살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나한테 온다라는 느낌도 있고, 홍염살은 내가 어필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너무, 좀 섹시하게 와닿는다.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주로 도화살이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사자도 있고 뭐 소, 사람, 독수리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우주의 4대 원소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뭐 목화의 기운, 토의 기운, 네? 금의 기운, 이 수의 기운이 다 있는 그런 느낌이다. 여러분들 외모도 뛰어나다. 여러분들과 꼭 한번 이야기 나누고 싶고 사귀고 싶다라는 그런 개념이 나타나는 카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로 홍염살보다는 도화살이 좀 많으신 것 같고요. 좀 범접하기 힘든 매력도 있다라는 거는 나타나요. 그리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숨은 조력자다라는 거 나타나고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을 보기 위해서 자꾸 그분들이 거울을 보고 자기를 꾸미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다가오기 위해서는 막 향수도 뿌리고 좋은 옷도 입고 싶고 이런 느낌이고요. 같이 사귀고 싶다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월드는 이 풀 카드처럼 뭔가 새로 시작하는 기분 들거든요. 뭔가 완성의 기분도 들지만 완성은 곧 또 다른 시작이라는 느낌이에요. 만약에 이성이 다른 이성을 사귀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외모를 보고 다가오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매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일본 분들. 어떻게 보면 조금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그렇잖아요. 이성이 있어도 다른 이성한테 다가가고 싶은 그런 다른 이성이 바로 여러분들이다라는 거 보여지거든요. 자, 그러면은 부장도 뽑아볼게요, 여러분들.
어떤 도화살, 어떤 홍염살, 어떤 매력, 성적인 매력, 어떤 섹시함, 이런 게 있을지 볼게요. 네, Seven of Wands 카드요. 뭔가 나를 도와줄 수도 있는 그런 사람 같다. 내가 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귀인 같은 모습이다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그리고 이 불의 기운, 나무와 이 불의 기운이거든요. 활활 타오른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는 이성들이 있어요. 지금 당장 없다 해도 곧 나타날 것 같은 그런 에너지가 보인다라는 겁니다. 네, 에이스 오브 컵스도 물기운이 나타났어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뇌색녀, 뇌색남이다.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나의 감정에 다가온다. 눈물을 좀 흘리게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말을 잘하신다라는 그런 도화살과 홍염살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에이스도 마찬가지로 이 월드카드처럼 뭔가 천상의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사귀고 싶다라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홍염살보다는 이렇게 이성이 다가오고 싶어 하는 이 도화살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직업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꼭 이성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지금 일하는 자리에서 혹은 여러분들의 그 모임 자리에서 하는 일들, 맡은 직책을 굉장히 수행을 잘하신다라는 그런 느낌도 나타납니다. 1번 분들. 네, 여러분들 아, 어떤 좌우묘유라고 한다면은 어떤 쥐띠라든지 자수 혹은 묘목 이런 그런 것도 있을 거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일본 분들 이런 도화살과 이런 성적인 매력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의 이 외모도 상당히 출중한 데에 비해서 이 마음도 굉장히 나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사람 같다라고 상대방들이 느낍니다. 자, 그럼 1번 분들 해석 마치고요. 2번 분들 한번 가볼게요. 우리 2번 분들 어떤 도화 있을지, 어떤 홍염이 있을지, 성적인 매력이 어떤 것일지, 대인 관계에서 누가 나를 좋아할지, Knight of Cups 카드입니다. 물기운이에요. 물기운인데, 여러분들이 또 어떤 컵을 들고 있어요. 이것도 1번 분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지적인 매력이 있다. 수기운의 매력도 되고요. 이 Knight of Cups, Knight라는 것은 이 공기의 매력, 금수상관이 있는 분이다라는 것도 나타나요. 금수상관은 어때요? 금백수청 해가지고 아주 맑다. 여러분들은 맑은 눈을 가지고 있고 맑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나타나는 겁니다. 도화살보다는 홍염살도 있으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상관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식신상관. 옛날에는 상관이 이렇게 뭐 관을 친다 그래서 그거는 좀 흉신이다라고 봤는데 안 그래요. 요즘은 상관이 있어야 돈도 벌고 또 이성 운이 좋다라고 나타나요. 특히 남성분들은 더 그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남성분들이라면 이렇게 지적인 매력 더, 더하다. 더 여성분들보다. 페이지 오브 펜타클이에요. 뭔가 일을 수행해 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하나씩 하나씩 해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네, 일하는 모습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 누군가를 사귀고 있어도 서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요리를 하고 뭔가 내가 대접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금백수청처럼 맑은 이미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연인 관계에서뿐만이 아니라 대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야. 여기 이 금수기운은 조금
좀 차가워 보일 수도 있지만 이 페이지 오브 펜타클이 나온 걸로 봐서는 굉장히 따뜻한 마음을 가졌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느끼고 또 뭔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도 나타나요. 이성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패셔너블한 그런 감각을 가졌다. 패션 감각이 좋다라는 거예요. 하는 일에 있어서 능력도 있고, 또한, 대충, 이렇게, 집에서, 그냥, 트레이닝복 입고 나와도, 섹시하다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남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남들과는 다른. 네. 그러면 두장더 뽑아볼게요. 이번 분들, 금백수청의 이런, 매력, 좋아요. 그리고 일하는 데 있어서 이 집중도, 그런 거를 이성이 좋아하는 겁니다. 자, 네, Queen of Swords 카드. 네, 이것 역시 좀 금백수청인데, 때로는, 이거는 또 부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이성을 휘어잡을 것 같다라는 느낌도 있잖아요. 그건 꼭 부정 부분만이 아니라, 긍부정이 같이 있는 건데, 이성을 휘어잡는다? 여러분들, 그거는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휘어잡히고 싶다. 내가, 상대가 이번 분들한테 와서 휘어잡히고 싶다라는 느낌. 이거는 좀 센데요? 네, 쓰리 오브 스와드 카드예요. 마음을 항상 두근거리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네, 그리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뭔가 여기서 금백수청인데 눈빛이 아름답다, 맑고 영롱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때로는 조금 슬픔을 간직한 사람 같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썸을 타고 있다, 혹은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이제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짝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크게 많이 깊게 접근을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거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에겐 약간의 슬픔이 좀 묻어나오는 그런 매력이다라는 거예요. 슬픔이 있는 매력. 그러니까 예전 연애에서 조금 힘들었지 않았을까라는 혼자 있고 싶은 사람인가? 내 마음을 뛰게 하는데 그런 느낌. 여러분들은 주로 이 금수 기운이, 물론 토 기운도 조금 있지만, 금수 기운이 좀 있는 분들이다라고 느껴져요. 자, 그러면, 한장더 뽑아봐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상당히 매력적인 분들이 많다. 남자도, 여자도 휘어잡을 것 같고, 리더 잘할 것 같고, 같이 데이트를 해도, 뭔가 좀, 내가 이끌려가고 싶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Six of Swords 카드예요. 뭔가 이거 슬픔이 있네요. 금기운이잖아요, 전부. 공기의 기운, 금기운. 여기도 또칼 카드가 나왔네요. Ten of Swords 카드. 내가 다가가서 고백해서 고백했는데 나 싫다 그러면 어떡하지? 여러분들은 시크한 매력도 있으신 거예요. 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조금 차가운 면도 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성분들이라면, 남성분도 마찬가지고, 왠지 다른 사람들이, 같은 동성들이 뭔가 부러워하면서, 자기들끼리 조금 여러분들을 너무 부러워하면서, 은근히 밀어내려고 하는, 동성들끼리는. 그런 매력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자, 2번 분들, 이렇게 금백수청한 도화살과 금수상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게 나타나네요. 여러분들, 조금 더 이성들이 다가왔을 때는, 그냥, 그래, 한번 나한테 다가와봐. 한번 사귀어보자. 일단 사귀어보고 아니면 말지 뭐, 이런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차갑게만 가시면은 이성 운이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런
맑은 도화살이 있다. 홍염살보다는 도화살이다. 어떤 유금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닭띠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경금 신금 일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9월생 가을생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2번 분들의 해석을 마치고요. 3번 분들로 가볼게요. 네, 3번 분들은 어떤 도화살, 어떤 성적인 매력이 있을까요? 대인관계의 매력도 포함이 됩니다. 네, 법판 카드가 나왔어요. 5번 카드, 메이저 5번 카드예요. 이것은 정말 남들과는 다르다. 남들과는 다르다. 뭐냐면 나보다 좀 더 배웠거나 좀 나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연상, 여러분들이 어떤 연상이건 연하이건 간에 굉장히 나를 가르쳐 줄 수 있고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매력이 있으세요. 어찌 보면은 따뜻한 매력일 수도 있는데 너무 위에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범접하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매력도 있고요. 저 타워 카드예요. 네, 이거는 정말 특이하죠. 타워라는 그 자체로만 봤을 때 보세요. 여러분들 높이 있잖아요. 이 법황도 높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보다는 더 위인인 거예요. 위인. 은인도 될 수 있고 위인도 될 수 있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건데 더 타워야말로 정말 위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매력이 있다. 여러분들 상대방 분들이 다가왔을 때 왠지 좀 거부할 것 같다라는 그런 섹시함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 타워야말로 정말 다 깨부순 그러니까 이 사회를 깨부순 그 상관 직신상관이 많은 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상대방이 저 사람은 유행을 타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 3번 분들은 유행을 타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느껴요. 이 사회가 뭐 억압하고 또 누군가 뭐 억지로 만들어낸 그런 틀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만의 매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카드예요. 자, 그럼 두 장 한 번 더 뽑아볼게요. 여러분들은 남다른 매력이 있다. 역시나 홍염살보다는 도화살이 강한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1번, 2번 분들도 그렇고 도화살이 상당히 강한데요. 네, Five of Wands 카드예요. 머릿속이 복잡하다. 이거는 누가? 상대방이요. 내가 다가갔을 때 나를 과연 받아줄 것인지 그리고 내 마음속이 막 불타고 막 지금 장난이 아닌데 내 마음은 이렇게 막 깨지고 있는데 막 두근거리고 있는데 과연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인가 나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이고 뭔가 내가 말을 했을 때 좀 예쁘게 더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은 뭔가 말 한마디를 해도 여러분들 3번 분들은 말 한마디를 해도 남다르고 더 섹시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목소리가 좋거나 어떤 이 패션 감각이 뛰어나거나 그냥 화개살 이런 건 또 화개살인데 아무 옷이나 걸쳐도 그냥 섹시하다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10,000원짜리 사입고 그래도 섹시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나타나요. 네, Nine of Cups 카드입니다. 역시나 이 수기운도 있으신 분들이 있겠다라는 거. 수기운이라는 건 여러분들 지혜, 지성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수기운이 많으신 분들 같다. 수기운 자체가 어때요? 수도화살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겨울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임수 개수일간이라든지 아니면 밤에 태어났다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예술을 한다든지 직업 어떤 직업군에 있어도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나한테 와닿는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뭐 의사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간호사라든지 아니면 뭐 상담업을 하신다. 어떤 직업, 직장에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을 마음에 들어 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오고 싶어 하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알바를 하고 계시는데
손님이 마음에 들어하는 그런 느낌. 네. 남들. 그러니까 어디 가면은 되게 불친절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분이 아닐 것 같다. 일에 있어서는 확실하고 사랑에 있어서도 너무 확실할 것 같다라는 매력.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진짜 알바하고 있으면은 자꾸 오는 사람 있을 거예요. 예, 그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3번 분들을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장더 뽑아볼게요, 여러분들. 3번 분들 볼게요. 아, 또 Wheel of Fortune 카드예요. 연락하고 싶다. 네, 뭐 젊은 분들 헌팅하고 싶다. 그런 거, 그런 느낌이에요. 운명의 사람 같다. 정말 운명의 남자, 운명의 여자 같다. 결혼하고 싶다. 라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으세요. 여기 보세요. Four of Wands 카드잖아요. Wands 카드는 목화의 기운이에요. 상대방에게 이 불길을 막, 불길을 내주는 거예요. 막 불타오르게 하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도화살이 많은 그런 분들이에요. 남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고요. 꼭,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한국에 살고 계시는데 꼭 외국인의 마인드를 가졌다. 그러니까 뭐 한국인의 마인드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어떤 남다른, 그러니까 뭐 평범하지 않은 그런 성향이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3번 분들을 봤을 때는 확 들어오죠. 여러분들은 그냥 확 시선 집중하는 도화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제 사주 영상에서 도화살 영상도 올리는데 거기에 여러분들 많이 문의 주시거든요. 몇 년, 몇 월, 며칠생인데 도화살이 있나요? 라고 문의 주시는데 이 영상 밑에도 달아주시면 제가 도화살이 있는지 없는지 어느 정도인지 말씀드릴게요. 자, 3번 분들은 이런 남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으니 이 사회에서 그것을 잘 쓰셔가지고 돈복도 올리시고 또 이성운도 올리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명예운도 올리시고요. 여러분들 기원할게요. 자, 그럼 4번 분들로 갈게요. 네, 4번 분들은 어떤 도화살, 어떤 홍염살, 어떤 성적인 매력, 사람들이 나를 보는 어떤 장점 뭘까요? 네, Four of Swords 카드예요. 이것은 약간의 현침살도 되는데 시크한 매력도 될수 있고. 이 4라는 4라는 이 개념 자체가 뭔가 하나의 구성원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뭐냐면 안정감도 있는 카드예요. 결혼하고 싶은 그런 매력. 혹은 정말 한번 좋아하게 되면 잊혀지지 않는 여러분들은 뭐 지금 초등학교, 국민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등 옛사랑 여러분들을 잊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4가 나왔네요. 4 of Wands 카드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면 좋다. 너무 편하고 좋고 잊혀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편한 느낌도 드는데 또 여긴 현침살까지 있으니 편하면서도 왠지 톡 쏘는 매력이 있다라는 그 느낌입니다. 네. 이거는 Four of Swords 카드는 자면서도 생각하는, 생각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있으면 너무 편하고 조금 외모적으로 뭐 피부가 좋거나 너무 내가 좀 안기고 싶거나, 안고 싶거나, 그런 매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도화살도 있고, 홍염살도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런 매력들을 가지고 있는데, 또두 장을 뽑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다 같이 흐름을 보고요. 네, 우리 4번 분들 어떤 도화살과 어떤 홍염살, 어떤 성적인 매력, 피부에서는 확실하다.
그리고 자꾸 이거 잘 때도 생각나는 거 보니까요. 너무 외모적인 부분 확실하다. 주로 몸매 쪽이다. 이렇게 이 침이 있다는 거는 이렇게 쭉쭉 뻗은 거예요. 쓰리 오브 컵스 카드. 여러분들과 이야기가 잘 통한다. 이야기하면 너무 좋다. 같이 술을 마시고 싶다. 같이 뭐 커피도 마시고 싶고 같이 놀러 가고 싶다. 바닷가 놀러 가고 싶다. 이런 매력을 가진 분들이에요. 4번 분들은요. 이게 완벽한 이 수도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목기운도 있고 이 금기운도 있단 말이에요. 사주 구성이 상당히 이 오행이 잘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투 펜타클 카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려고 하면 뭔가 갈등하고 생각 많이 해야 되고 자기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으면서도 다가오고 싶은 이런 매력을 가진 분들이에요. 예, 아우, 여러분들이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걸로 나타나는 그런 도화와 현침살이다. 홍염살. 여러분들은 종합적으로 다 있어요. 지금 1, 2, 3번 분들 봤는데 그분들은 주로 도화살이었어요. 남들이 다가오는 그런 매력인데 여러분들은 같이 있으면 좋고 집에 가면 또 생각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말씀도 잘하시겠어요. 피부도 좋고 몸매도 좋고 여러분들이 어떤 동아리 동호회하고 계신다면 거기에서 분명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들을 그런 게 있고 또 귀티나 보인다라는 것도 있거든요. 두장더 뽑아볼게요. 이게 뭐냐면 Four of Wands 카드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안정돼 있는 카드이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었는데 뭔가 귀티가 나고 나보다 잘 사는 것 같고 또 뭔가 다 이루어진 것 같고 나보다 공부도 잘하고 그런 매력이에요. 그리고 뭐 집도 막잘 꾸미고 게다가 좀 성실한 느낌까지 드는 여러분들은 거의 좀 이런 얘기하면 너무 좋은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완벽해 보이는 쪽인데 네 에이스 오브 펜타클이에요. 이것도 뭐 돈, 귀티, 그러니까 부귀가 함께 있다라는 거고 조금 차가운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보니까는요. 부귀가 함께 있는 분이다. 네, 세븐 오브 소드 카드 나타나네요. 이건 뭐냐면은 이 금기운과 토기운, 수기운 이게 한꺼번에 다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거의 팔색조 같은 도화살과 홍염살이 있다. 그리고 현침살이 있어요. 그래서 조언점이라든지 약간의 단점은 뭐냐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서로 간에 소통을 조금만 더 잘하시고 누군가 다가왔을 때 너무 밀치지 마시고 조금씩은 그냥 적선하듯이 때로는 좀 이렇게 해줘도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동성끼리의 이 대인 관계도 상당히 좋다라는 거예요. 회사나 모임에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의 이 홍염살 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리더가 될수 있어요. 여러분이 있어야 그 자리가 형성이 되고요. 여러분들을 자꾸 출장을 더 보내고 싶은 거예요. 회사 상사는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체는 조금 피곤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이 피곤하죠. 자. 어쨌든 오늘 주제는 이거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도화를 가지고 있냐? 귀티 나는 도화살을 가지고 있다. 다소 조금 차가운 현침살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기대고 싶은 그런 외모, 피부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이 있으면 뭔가 좀 풍요로움, 풍만함도 되고요.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너무 좋다. 여러분들이 목소리가 좋던지 아니면은 조곤조곤 이야기를 잘 들어주던지 하던지 하는 그런 분들이라는 겁니다. 회사에서는 자꾸 출장을 보내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나 인기가 많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조금만 희생하시면서 살면 세상이 아주 편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다 갖추신 그런 분들 같아요. 자, 4번 분들까지 해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